여기 보시면 뭐 IXECI쇼 이건 많은 분들이 저의 제보 저보고 아니면 영훈이 보고 쇼 하는 도중에 이거는 프로젝트는 미래가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들었을 때 저희가 알면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비트코인 하나만 공부해도 굉장히 벅차고 비트코인 상에서만 해도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특별히 막 몇백 개씩, 몇십 개씩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백서를 일일이 읽을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코스모스 ICO가 요즘에 최근에 핫했죠. 그리고 뭐 보스코인이나 뭐 우리나라의 ICO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떠냐, 이러냐, 저러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외국 채널들과 이것들을 쭉 둘러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모스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핫하진 않았어요. 코스모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한 정도로 핫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첫 번째는 뭐 코스모스 개발자가 한국인이어서 좀더 친숙함도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애션이라고 블록체인이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블로그 그분이 이제 코스모스 쪽이시잖아요. 이더리움 코리아 그 스타트업 하는 거. 그래서 아 코스모스가 한국 사람들에게 자료를 굉장히 번역을 잘 해줬구나. 그래서 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친숙하게 됐기 때문에 내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 ICO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 외국 사이트들을 사용하시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셨을 때좀더 돈을 확실하게 벌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ICO를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듣도 보도 못한 ICO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뭐 돈을 따라서 트렌드를 따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그 저희가 말하는 그 집합된 지식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된 지식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이트도 참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커뮤니티만 사용하기보다는 한 가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은 게 여기 지금 보시면 모든 게 이제 모든 크라우드 세일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사람들의 그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이게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웨이브스나 리스크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확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사이버펀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추천수가 15 되고 그 다음에 받은 비트코인은 19,217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6일 전에 끝났죠. 코스모스가 상당히 핫했는데 지금 큐텀 보시죠. 큐텀은 27,988 비트코인을 받았고 여기서는 추천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추천은 안 받았다. 그러면 뭐 매치풀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핫했는데 이거는 데이팅 어플이었죠.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팅 어플이었는데 이것도 뭐 추천은 받았으나 뭐 여기는 실제로 크라우드 세일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 계속 볼게요. 멜론포트를 보셔도 멜론포트랑 코스모스랑 받은 돈이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천수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코스모스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두루 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려갈게요. 이제 여기 몇 가지 핫한 게 있죠. 자, 골렘이고 디센트가 있는데 디센트 같은 경우는 컨텐츠 배포 플랫폼인데 탈중앙화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토렌트를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서 토렌트를 다운받는 것 때문에 돈을 준다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읽는데 블로그를 읽기 위해서 돈을 내야 지불해야 한다는 거뭐 이런 식의 플랫폼이에요. 디센트가 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이고 예술인들이 스스로 저작권 내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작권 문제를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센트에 돈을 넣고
또 여기 재밌는 거는 미국의 가장 큰 성인물 회사인 너티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디센트에 돈을 지불하고 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해하실 건데 성인물 회사 같은 경우는 성인물을 제작하는 제작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 같은 할리우드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나디아 아메리카 같은 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 성인물을 제작하고 저작권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포르노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노 산업이 생각하시는 것 의외로 굉장히 테크 쪽에 관심이 많은 산업입니다. 정부가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술로 나를 지키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디센트는 추천 24, 3만 1000개. 네,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돈도 못 배우고 테스트넷이 뭐 6월 달에 나오는데 뭐 이런 프로젝트 있다는 거 아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골렘, 맞죠? 골렘은 추천 32. 6만 5천 비트코인. 네. 시네리오 이것도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스팀하고 비슷한 건데. 네. 이거는 76,370 비트코인. 싱귤래리티 DTV 이거는 디센트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저는 뭐 여기에는 투자를 안 했고 이건 71,000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도 쭉 보셔야 되고 싱귤래리티 DTV 같은 경우는 아니면 시네리오나 골렘이나 다 코인마켓캡을 가시면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ICO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성공을 하실 수 있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게 사이트들이 다 동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토큰 세일을 하는 사이트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아요. 어떤 사이트는 특정 토큰 코인을 소개하고 다른 사이트는 그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큰 세일이 휴머니크 하나 나와 있고 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어떻게 연락하시나 이 링크가 나와 있는데 한번 다양한 사이트들을 많이 보시면서 궁금하신 프로젝트 있으면 클릭해 보시고 여기 스타팅 순에서 지금 토큰 세일도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아, 너무 너무 많죠. 네. 이 많은 모든 것들 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